안녕하세요. NCT 도치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막방 기념으로 회차를 마치고 라이브를 켰어요, 여러분. 네. 아주 짧고 굵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자 해봤고. 맞습니다. 진짜 정말 사실 딱 그 꽉 채운 2주였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화칠곡들도 2주 동안 내내 딱 할 수 있었고, 또 뭔가 키스 무대도 못하려나 했는데 이렇게 막방까지 예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2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한 활동이었는데, 다 역시 우리 또 시진이 덕분에 아주 활동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이는구나. 어디? 거울로. 거울로 우리가 보이죠. 네. 현수. 여러분, 현수 어땠어요? 좋았대. 특히 정우의 24-hour-wo-wo가 좋았대. 워우가 좋았대. 24-hour-wo-wo. 아, 하면서 수학. 아무튼 진짜 사실 저희도 아니 너무 좋았,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짜 행복했고, 사실 재밌었어요. 하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후회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없어도 후회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없고. 사실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비록 음방은 끝났지만 이 퍼퓸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든 그 향기롭게 여러분들 곁에 남을 거다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명언이다. 명언. 멘트. 멘트 연습 어디 있어요? 학원 다니고. 아직도 다녀요? 어디였죠? 학습지 바꿨더니. 아, 근데 저는 다 선생님과 대면해서 3년째 개인 레슨? 네, 저는 있어. 단체 레슨. 단체 레슨도 봤나요? 25명 공부 한 반에 있을 때. 아, 네. 저희 같이 들으시는 분이 이제 누구를? 공명이. 아, 네, 공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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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는 많이 듣고. 아무튼 근데 오늘 팬사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네. 그 되게 오래 좋아했는데 팬사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 맞아. 팬사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저희는 사실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런 분들이 우리 덕분에 약간 힘 얻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 누군가한테 막 힘을 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자부심도 들고 약간 살짝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딱 울컥대 쳐다보셔가지고 울컥 살짝 갑자기 지금 혼나셔. 지금 아니 근데 근데 저도 똑같이 느낀 게, 진짜 6년 만에 다시 오신 팬분들. 5년 만에 다시 오시고 2010년 저 데뷔 봤을 때 데뷔하고 그때 이후로 또 오늘 다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디 가시지 않고 변함없이 늘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는 거를 보니까 또 세상, 아, 이게 내가 지금 보람이 있구나. 보람의 공원이네요. 네, 보람의 공원. 와, 오늘 좀 심해요? 오늘 좀 심해요? 아, 드림 레슨도 받는다고. 드림 레슨. 이거는 좀. 근데 저도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그 아까 팬사인가 하면서 네. 그 뭔가 편해진 모습을 보면서 뭔가 너무
좋았다 아니면 뭔가 무대 보면서 무대 같이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 노래 들으면서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듣는 게 되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뿌듯해지고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게 참 신기한 그런 뭔가 서로 약간 주고받는 그런 에너지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이건 또 감사한 생각이 세상 또 들었어요. 태진 씨 노래 듣고 좋네요. 저는 안 배웠다. 저는 그냥 진짜 텐데스타일. 아니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AI AI 아무튼 아니 그래서 차후 도재정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네. 말씀 드릴 게 없고요. 말씀 당장은 드릴 게 없지만 나는 형이 어디선가 듣고 온다니까 여기서 뭐 발표하는 줄 알았어. 네 깜짝 발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차후 도재정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하겠다는 거. 어쨌든 저희가 퍼퓸으로 네. 첫 시작을 성공적 데뷔했고 그리고 첫 연출 잘 뛰었잖아요. 그렇죠. 잘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더 저희의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음악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또 만약에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다른 음악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계획이 된 게 없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항상 달린다. 네. 네. No break, no break, no eight-ton truck. Never stop. Eight-ton truck like. No break, running 24 hours. No.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마무리 어떻게? 좋은 생각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곡이 안녕이잖아. 안녕을 한 소절 부르면서 끝내. 그럴까요? 어디 부를 거고? 네, 맞다.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건네 잘 들어가 안녕.